잠을 잘 잔 다음 날에도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다. 대부 사람의 경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갑상샘 기능 저하 등의 징후거나 식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 피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야 할 9가지 음식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공복에 커피.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난 뒤 피로를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혈액순환을 방해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곤함이 나타나는 경우 커피 대신 녹차나 홍차를 마셔보자. 2. 야채칩. 야채로 만들어진 칩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금, 설탕, 기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으며 피로를 쉽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 3. 무지방 요거트. 다이어트를 위해 무지방 요거트만 찾아 먹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무지방 요거트에는 지방이 빠져 심심해진 맛의 보강을 위해 기존 대비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을 넣게 되며 이로 인하여 여느 인스턴트 식품처럼 피곤함을 일으킬 수 있다. 4. 신선한 채소. 신선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는 몸에 좋지만 의외로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익히지 않은 생채소를 소화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5. 과일 스무디. 과일을 갈아 만든 스무디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자주 사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제조한 스무디에는 당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마시는 즉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잠시 동안 정신이 바짝 들 수는 있어도 얼마 안 가 마시기 전보다 더 큰 피로가 몰려올 수 있다. 6. 달콤한 아침 식사. 바쁜 아침을 식사 대용으로 나온 시리얼이나 누텔라, 잼 등을 듬뿍 바른 토스트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당과다 섭취로 인한 각성 효과가 나타난 후 몇 시간이 지나면 피로감이 밀려와 집중력과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7. 견과류.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고지방 견과류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8. 하얀 밀가루. 과자 등에 들어가는 밀가루를 섭취하고 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에너지 소모가 급증하게 되며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다. 9.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피자나 햄버거, 각종 인스턴트 식품들을 섭취하고 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잠이 쏟아지게 된다. 이는 이런 음식들에 설탕과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